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 군 생활을 할 때, 중대원들에게 생일 축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은 있었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정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구독자 및 찐팬 분들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계속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좋은 한줄 명언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해요. 이렇게 해도 성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해야 돼요. 유재석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저도 이제 방송을 갔다가 어떤 날은 또 이제 정말 할 이야기가 없어서 넘어가고 싶은 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꾸준히 제가 올 연말까지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었고, 또 저희 애청자분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평일에 정말 꾸준하게 한번 방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3기 신도시 S1과 S4 사전 청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S1과 S4의 입지 때문에 조금 나는 뭐 다른 데를 갔다가 민간 분양을 갔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2022년에 지금 3분기에 고양 창릉 B5블럭 한 400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4, 4분기에는 S11블럭 고양 창릉 800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양선 인력 바로 앞쪽에 있는 B5블럭, 그리고 망월산 입구 초입에 들어가는 S11블럭이 올 3, 4분기, 4, 4분기에 사전 청약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S1과 S4 블럭에 대해서 평면도라든지 단지 배치도, 그리고 교통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대곡 수사선 이야기를 짤막하게 드리면서 이 고양 창릉 관련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제 고양시가 천지 개벽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뭐 경의중앙선, 그리고 3호선, 지금 현재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창릉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GTX A도 다닐 뿐만 아니라 고양산하고 또 서부선이 아마 직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가 이제 여기 방화대교나 아니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화대교 쪽으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제2자유로라든지 뭐 자유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확충, 도로 폭을 갖다 좀 넓힐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덕양에서 일산까지 새로 신설 도로가 지금 신설 도로가 지금 계획돼 있고, 그리고 이제 대곡 초사선이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한강을 넘어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갈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정말 촘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서 여기 지도를 갖다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 보시면, 이 고양 창릉 보이시죠? 이 고양시 지도가 이렇게 제가 이제 가오리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보면 독수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구리시라든지 이 고양시 이 덕양구거든요. 이쪽이. 이 덕양구는 거의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바로 이제 마곡이라든지 김포공항이 다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지금 고양시 창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은이라든지 뭐 향동이라든지 뭐더 나가서 원흥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지축은 거의 서울 생활권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고양 창릉이 지금 들어온다 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정말 이 무주택자분들이 정말 이 고양 창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쯤에서 제가 교통망 관련해가지고는 입지는 정말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고 S1 블록은 지금 현재 베다골 테마파크 맞은편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4 블록은 이케아 고양 맞은편인데, 메아쌈밥 바로 뒤편에 이제 S4 블록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서 설명을 드리면, S1 블록도 상당히 좋지만 저는 S4 블록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GTX A 역사가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GTX 역사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고양선 인력으로도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원흥 지구의 그런 생활권이라든지 또 원흥 강매간 도로를 바로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 도로가 지금 아직 개통이 안 됐는데 덕양구 화정역에서 이제 이쪽 이케아로 지금 연결되는 이 도로도 빠르면 올 하반기에 지금 공사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도로의 이름은 백신도로. 백신도로가 이제 저 백석까지도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도 지금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고 실제로 입주할 때쯤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고양시의 일산 동구서구도 가기도 상당히 편해진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와 있고요. 이런 뭐 단독주택부터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지도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창원 3기 신도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단지 배치도를 먼저 S1블럭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면, S1블럭 같은 경우는 한 500세대 정도다 보니까 주출입구는 하나로 지금 되어 있고요. 동은 총한 8개 동으로, 죄송합니다. 9개 동으로 지금 동 배치를 했고요. 지금은 한개 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세대에서 4세대까지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문득 이제 여기가 입주하는 게 본청약이 2026년이고, 그다음에 입주가 예정이 202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지 배치도는 물론 달라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이 평면도를 갖다가 보면서, 평면도는 아마 이 상태에서 지금이 2022년의 평면도다 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도 10년 전의 아파트랑 10년 후의 아파트가 또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평면도라든지 아파트의 기술이 향상되고 또 층간 소음 기술도 지금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먼저 S1의 5구 타입부터 말씀드리면 4베이로 아주 잘 뺐고요. 그 다음에 주방의 발코니도 널찍하게, 요즘에 이제 주방 발코니에 이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가 들어가고 또 김치냉장고도 좀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발코니 좀 널찍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드레스룸이라든지 파우더룸도 널찍하게 지금 5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뺐고요. 4베이라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마통풍 구조라는 점, 그리고 안방에 또 발코니라든지 하향식 피난 구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동으로는 이제 102동, 103동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 구조로 해가지고 뺐습니다. 그래서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방하고 거실로 해가지고 양창형 구조로 되어, 양창형 구조가 아니라 여기는 침실하고 이제 거실로 한방형으로 되어 있고 양창형 구조를 막고 여기에 주방 발코니를 넣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침실 2하고 침실 3은 현관 쪽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4 타입은 59A 타입과 좀 비슷하게 지금 배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 알파룸을 주방 옆에 이제 발코니라든지 알파룸을 갖다 넣었다는 게좀 특이하고요. 여기는 또 현관 발코니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침실이라든지 거실, 침실 뭐 2, 3 사이즈까지는 뭐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구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향은 101동과 104동으로 됐는데 남서향으로 지금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을 84A 타입은 101동, 104동, 106동에 지금 들어가는데 4베이 구조로 뺐고 여기는 지금 B타입을 갖다 따로 74 B타입이라든지 84 B타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84A 타입을 아주 길게 잘 뺐는데 이 알파룸을 좀 직사각형으로 좀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재라든지 개인적으로 이제 방을 갖다가 뭐방 충분히 사이즈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게스트 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잠자리를 뭐 한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도 상당히 크게 D자 드레스룸으로 좀 뺐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보았을 때는 평면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뺐다. 그리고 시공사는 결정되진 않았지만 저는 2022년도에 사전청약 평면도다 보니까 앞으로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S4블럭 이어서 가는데 제가 방송 말미쯤에 제가 여기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여기 분양받게 되면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양창동 S4블럭은 단지 배치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뭐 다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단지 배치도가 상당히 크고요. 여기는 총 동을 갖다가 16개 동으로 해가지고 정말 널찍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주출입구라든지 부출입구로 해가지고 출입구는 2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남동과 남서양으로 지금 뺐는데, 중앙광장도 만들어 놓고, 아기자기하게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층고 제한을 제가 알고 있고 25층, 30층이 안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 반영돼가지고 잘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 이런 배치가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배치는 크게 달라질 일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평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S4블럭의 평면도는 오구 타입은 A, B, C 타입으로 세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감자 스마일은 오구 A 타입을 주목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S1과 오구 A 타입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뺐습니다. 여기에 좀 특징적인 거는 현관 발코니를 갖다 오구 A 타입을 갖다 만들었다는 거. 다시 뭐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아, 여기도 현관 A 타입, 현관에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고양창릉 S1과 S4의 오구 타입은 거의 A 타입은 비슷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구 B 타입하고 오구 C 타입은 약간 좀 상이한데, 오구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S1과 좀 거의 비슷한 경향을 좀 띠고 있고요. 드레스룸이 여기는 이제 기역자로 좀 들어가 있고, 파우더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 그다음에 주방 발코니, 그다음 침실 2, 3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구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현관 옆쪽으로 해서 침실이 들어오고, 그리고 옆쪽으로 해가지고 침실 2, 3을 배치를 하면서, A 타입과 좀 반대되는, A 타입이 예를 들어서 현관 쪽에 침실로 배치를 했다고 하면,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현관 쪽에 침실 2를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4베이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74는, 여기는 74 타입은 74A와 B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74A 타입은 4베이 구조로 뺐고요. 74B 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형 구조로 해가지고 뺐습니다. 저는 감자 스마일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개인의 물론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A 타입 판상형 구조를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도 알파룸이라든지 드레스룸에, 그다음에 주방창, 발코니까지 모든 게 창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기순환이라든지, 순환도 상당히 잘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84A 타입을 보시면, 84A 타입은 드레스룸이라든지 파우더룸이 상당히 널찍하게 펼쳐져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뭐 D자 주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알파룸, 앞서서 말씀드렸던 S1과 좀 비슷한 알파룸 크기와 주방 발코니 크기가 좀될것 같고요. 현관에 현관 발코니가 지금 기획되어 있고, 침실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붙박이장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옵션으로 들어갈지, 그거는 이제 차후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402동과 406동에 지금 가운데로 해가지고 지금 배치를 했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2동, 406동 사이에 중앙에 뭐 2호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 84B 타입도 뭐 좋아 보이는데, 방 사이즈가 물론 34평이다 보니까 상당히 클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침실, 이제 침실을 갖다가 이제 3개로 했는데, 앞서서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알파룸이 좀 있는데, 84B타입은 알파룸은 없는 대신에, 현관 팬트리 겸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방이라고 하면 좀 방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방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그런 팬트리가, 현관 팬트리, 거실 팬트리가 지금 제공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1이 상당히 크게 잘 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이게 이제 본청약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사전청약 분양가보다는 본청약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청약을 갖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 많이들 의문을 갖고 또 고민을 하시는데, 감자 스마일이 물 한잔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스마일이 S1과 S4의 그런 뭐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평면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가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화내기 업기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6억 5천에서 뭐 6억 후반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최소한 시세 차익은 저는 2029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이 넘어갈 것 같고요. 물론 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뭐 악화돼가지고 지금 분양가보다 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저는 최소 10억까지 저는 예상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는 분양가 대비 2배 정도로 좀 저는 항상 좀 삼성에 있는 원흥지구뿐만 아니라 삼성에 있는 아파트, 지축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이상 다 상승했기 때문에 강남에 20억, 30억은 뭐 다들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고양시 아파트가 10억이다라고 하면 다들 비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바로 이 서울, 특히 이제 일산 서구라든지 동구에 비해 가지고 덕양구는 서울과 지금 맞붙어 있어요. 이 서울과 맞붙어 있는 거 보시겠습니까? 부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과천, 성남, 하남, 구리 이런 쪽 같은 경우 아파트 의정부까지도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뭐 15억은 이해가 되는데 왜 고양시 아파트는 10억이 이해가 안 되는지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충청남도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대구광역시보다 싸다는 말씀을 드리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10억이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원흥 도래울 마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S1과 S4의 분양 가격을 지금 이제 동일하게 34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지금 좀 약간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8억에서 9억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순수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뭐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내년부터 정말 10억 밑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특히 덕양구의 삼성벨트의 아파트는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충분히 내가 2029년도까지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좀 늦게 마련해도 된다 아니면 내가 종잣돈이 없어서 사전 청약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간 분양을 갖다 물론 노리시라는 말씀을 제가 뭐 드리겠지만 민간 분양 분양가는 최소 저는 8억 예상합니다. 8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억대 중반, 6억대 후반은 정말 착한 가격이라는 말씀드리고 여기가 본청약대 들어가게 될 경우에 본청약대는 분명히 사전청약 분양가보다는 올라간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저는 두 배까지 예상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다고 하면 너무 또 그럴 것 같아서 최소 입주 때 10억은 넘어간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끝머리에서 이제 감사스마일이 이제 제가 어제 대국조사선이 고양시를 천지 개벽한다 첫 번째 이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GTX-A 2024년에 개통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킨텍스라든지 CJ 라이브시티, 고향방송 영상밸레, 일산 테크노밸레 장항지구 개발에 따라가지고 또 한 해 정도 고양시로 또 유치가 된다고 할 경우에 2025년에서 2026년 고양시가 천지 개벽하는 세 번째 이유고요. 네 번째는 신분당 서북부 연장이 올 하반기에 예타가 통과되고 만약에 올 하반기가 안 돼서 내년으로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신분당 서북부 연장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고양시를 천지 개벽하는 이유가 신분당 서북부 연장으로 들어오고요. 신분당 서북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일산까지도 긍정적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창릉 3기 신도시입니다. 물론 일산만 테크노밸리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고양시가 물론 좋아지겠지만 더 좋아지는 게 쌍구마차식으로 해가지고 창릉 테크시티가 들어오면 일자리라든지 기업이 많이들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 이유가 창릉 3기 신도시. 여섯 번째는 대곡 역세권 개발과 이제 JDS 지구인데 이거는 정말 2030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대곡 역세권 개발은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거를 같이 창릉과 대곡 역세권 개발을 같이 하기가 정말 쉽진 않다. 물론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저의 뇌피셜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천지 개벽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를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내년에 이제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면 제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뭐 정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스마일님 내년에는 더 많은 구독자라든지 더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의 영상을 계속해서 되돌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뭐 될지 안 될지 뭐 지켜보시면 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그 이제 GTX-A를 지금 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을 때 빨리 GTX-A를 개통을 갖다 할 좀 조속히 다닐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임대사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문득 SOC 사업을 좀 많이 지금 추진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GTX-A, B, C뿐만 아니라 D, E, F도 예타를 갖다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신분당 서북부 연장이 정말 올 하반기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지도를 보면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는데 정말 창릉 3기 신도시 한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한번 와서 보십시오. 정말 한번 와서 보시면 평지에 서울이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주변에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수도권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삼기신도시가 서울보다 더 좋다는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감자스마일은 고양시의 미래 가치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방송이고 또 어떤 분께서 제 목소리가 조금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마이크를 교체하라고 하는데 실은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갖다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격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조금 더 음질에 또 신경을 쓰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이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계속적인 리바이벌 방송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사랑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초심 잃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